문제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만드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2012년부터 이제 학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세상을 바꿀 것 같아 이런 뭐 증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고 조금 빠른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2014년, 14년 이때 이제 이거 진짜 세상이 바뀌겠구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AI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딥러닝 팀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토론토 대학교 팀 같은 경우에 뭐 제프리 힌튼 교수를 AI 쪽에 뭐 헤드로 앉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DNN 리서치라고 해서 그 박사과정 학생들이 만들었던 회사에 있었거든요. 거기도 뭐 몇천억 주고 인수하고 딥마인드 인수하고 페이스북도 뒤질세라 얀누쿤 교수 영입하고 이게 이제 2013년, 14년 뭐요 당시에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루닉 같은 회사라든지 뷰노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처음으로 이제 딥러닝 관련된 회사를 만들어서 창업도 하고 이제 조금씩 그 증거를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사실 AI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잘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도 저는 이쪽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일찌감치 큰 기업들을 되게 많이 제가 뭐그 자문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AI가 정말 크게 바뀔 거야라고 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바뀌진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이제 기술의 수용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처음에 있는 이노베이터들이 아주 숫자가 작죠. 그 사람들 한 2.5%, 5%가 안 돼요. 그리고 일부 한 얼리 어댑터가 한 13.5%, 뭐, 이건 이제, 그냥, 숫자는 그냥 무시하시고, 조금 일찍 받아들이는 그룹이 있지만, 실제로 이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은, 얼리 머저리티라 그래가지고, 진짜 대다수가, 괜찮은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캐즘이라고 해서, 일반인들한테까지 넘어가는 그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원래. 그래서, 흔히 알려졌던 첨단 기술이나 되게 유명한 기술들이 이 캐즘을 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인공지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2016년에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대한테 이기면서 드디어 일반인들한테도, 인공지능이 진짜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크게 많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때 처음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국가의 투자라든지 리서치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알파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 이 이벤트가 있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AI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알파고 자체는 알파고에 쓰이는 기술이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따가 설명을 좀더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은 이게 헬스케어 쪽에서 활용도를 따지면 그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팩트가 알파고가 워낙 강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인 건 몰라도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 역사에 있어서 알파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